암 투병 중인 환자 가족들과 보육시설의 어린이들이 희망의 기차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생명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는 NGO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이 주최한 희망 열차 여행. 이순규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골수암으로 8년째 투병 중인 김혜연 양. 오랜만에 엄마와 함께 눈썰 매장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있는 외출이지만 이들 모녀에게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큰맘 먹고 외출을 감행했지만 즐거워하는 딸을 보며 어머니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집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이렇게 눈썰 매장이나 뭐 이렇게 기차 여행을 한 번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지금까지 많이 이렇게 좀 지쳐 있으니까 조금 스트레스 좀 풀고 집에만 또 계속 있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장기 기증과 암 환자들을 돕는 단체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이 주최한 감리교 희망열차 여행. 지난 2007년부터 암 환자 가족들과 보육시설 아이들을 초청해 매해 희망열차 여행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기차 여행과 눈썰매를 택했습니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외출해 마냥 신났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기차 타고 눈썰매장 가니까 기분이 좋아요. 신나고 좋고 느낌이 좋은 느낌이 나요. 2007년부터 지금까지 약 1,500여 명의 아이들이 감리교 희망열차 여행을 통해 꿈과 희망을 키워왔습니다. 보육시설에서 지내던 아이들 또 투병으로 또 이제 고생하던 또 아이들과 또 가족들이 또 이렇게 여행을 통해서 또 이제 기쁨도 행복한 시간을 좀 갖고 또 희망을 좀 찾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리교 희망열차 여행은 투병 중인 암 환자 가족들과 보육시설에서 지내는 어린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